진도 부근 해역 날씨가 다행히 오전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현재 옅은 안개가 끼어 있지만 시정 8km로 오전에 비해 좋아진 상태입니다. 바람도 훨씬 약하게 불고 있는데요. 다만 수온은 11.6도로 다소 차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파고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구름만 많은 상태에다가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또 파고도 0.5에서 1m로 일어서 비교적 상황이 좋겠는데요.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하늘이 흐리겠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반면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상으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부터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남해안과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 8도, 부산은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 12도, 광주 18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남해 전 해상과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최고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비는 계속 이어지겠고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의 최고 기온 20도, 부산 16도 등으로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